우선 오늘 서비스 러닝 첫 시간이고, 오늘은 주제를 정하고 같이 좀 툴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네. 일단 툴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좀 살펴보셨나요? 그 영상은 다 봤는데 네네. 저 툴을 살펴보진 않았어요. 아, 네.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 일단 플로리시 스튜디오라는 데이터 최적화 툴하고 이제 구글 시트는 좀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엑셀 같은 그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오늘 좀 다룰까 합니다. 지금 화면 다잘 보이시나요? 네. 일단 컴퓨터를 이용하고 계시면은 플로리시 스튜디오를 들어가 주시고요. 네. 여기에 로그인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회원가입을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구글로도 할수 있어요. 아, 네. 잠시만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플로리시 스튜디오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New Visualization 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왜 저한테 그 버튼이 안 뜨죠? 혹시 화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뜨거든요. 네네, 좋아요. 여기서 하고 네. 싶은 차트를 이제 선택하면은 되는데, 일단, 바 차트 한번 눌러볼까요?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거요? 왼쪽 과요. 아, 왼쪽으로요? 상관없긴 한데, 이걸로 이렇게. 네. 네, 그거 넣으시고. 그러면, 일단 예시 데이터로 이게 나올 거예요. 네. 프리뷰 부분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는 거고, 그 오른쪽에 데이터를 누르면 이 시각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네. 지금 A열에는 이제 컨트리, 나라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고, B열에는 그 인구들, 2021년 기준으로 그 인구의 명수가 나와 있는 것 네. 같아요. 지금 값을 바꾸고 싶으면 이 엑셀 같은 걸 클릭해서 지금 B열에 이행돼 그런 걸 눌러서 이제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C열에다가 다른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하면은 네. 거기 클릭하고 뭐 누르면은 원하는 값 이렇게 이름 지정하면 또그 열이 추가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일단 아무거나 좀 쳐볼까요? 뭐지죠? 그냥 A, 아무, A, 뭐 이런 식으로. 네. 아무거나 쳐보고, 그 네. 아래 값도 그냥 뭐 1, 2, 3 이런 식으로 적어볼까요?
차이나만? 네. 그렇게 하면은, 지금 색깔이 A B열만 되고 C열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C열은 지금 데이터 시각화에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 네, 데이터 쪽에 가보면은 지금 1, 레이블. 네, 첫 번째 레이블 하고, 이제 나라, 이런 열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값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래서 만약에 값을,네. B랑 B부터 C까지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오른쪽을 클릭하고, B-C. 이렇게? C까지, 네. 그렇게 하고 엔터를 하면은, 혹시 안 쳐지나요? 지시. 잠시만요. 1이라고 되는데요? 왜 이렇게? 네. 그러면 B를 C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 이게 다안 적혀 있어서 B를 아, 지금 만약에 값이 다 적혀 있다면은 지금 네. 값 부분이 B에서 C로 바뀔 거예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네. 데이터 엑셀에서 어느 부분을 시각화하고 싶은지 그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아래 것도 좀 살펴볼까요? 이 팝업 메시지를 지워야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아무 블랭크나 아무 빈 곳을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오른쪽 바에서 뭐 데이터 오른쪽에 있는 빈 곳이라던가 네 아무데나 제가 화면 제어를 할게요. 지금 오른쪽에 네. 바에서 이제 더 아래를 보면은 뭐 차트 그리드, 로우 필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업로드 데이터를 누르면 또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여기 눌러 또 업로드를 하고 그걸 시각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엑셀 부분의 데이터들이 은우님이 가지고 계신 걸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고, 네. 또이 시각화하는 부분을 또뭐 색깔을 바꾼다던가 이제 그런 걸다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바 차트로 되어 있고, 차트 타입 보면은 이제 싱글 차트 그래서 뭐 그리드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나 봐요. 그리고 높이도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뭐 기본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원하는 방식으로 또 바꿀 수 있어요. 뭐 색깔도 네 이렇게 다른 것들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조금만 근데 이렇게 건드려 보시면은 어떤 네.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유용한 툴이고 저는 이거를 그 크라이스트 대학 연교수님으로부터 처음 배웠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과제에도 이용하고 아니면 회사에서 인턴십 할때 그때도 활용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걸 배워두시면 나중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다 시각화를 했다 하면은 이렇게 이 영상처럼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네, 이렇게
영상처럼 움직이고, 그 마우스를 댔을 때 같이 보이는 그런 스토리를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그래서 뭐 여기 캡션에다가 이 제목을 적는다던가 뭐 나라별 뭐, 네,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 이 스토리를 다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웹사이트에다가 이제 임베드도 할수 있는데 누구든 이 프로젝트를 이제 복제하고 데이터를 볼수 있도록 하는 걸 이제 클릭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네. 있어요. 퍼블리쉬를 하면 지금 이 링크에다가 퍼블리쉬가 된 거예요. 누군가한테 이걸 공유하고 싶다 하면은 이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우님이 가지고 계신 개인 웹사이트에다가 올리던가. 그래서 개인 웹사이트에 올릴 경우에는 이 링크를 이제 복사해서 그 웹사이트에 붙여 넣으면은 가될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그쵸. 그리고 캔바라는 사이트 아세요? 네. 네. 이게 또 미리 캔버스 같은 건데, 해외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미리 캔버스는 우리나라 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캔바에다가도 추가를 할수 있어요. 디자인. 하여튼 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하시면서 볼수 있을 것 같고 돌아가서 안 돌아가지. 그런 식으로 다룰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일단 이 툴이 낯서실 테니까 얘를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 이거를 네. 영상으로 이제 교육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네. 설명할지 계획해야 되는 단계예요.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제가 공유를 다시 할게요. 네, 그렇게 이제 플로리쉬를 좀 알아봤고 이외에도 다양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만들었던 시각화인데 네, 이런 식으로 MBTI처럼 이렇게 다 합쳐지는 것도 있고 네. 이제 다 떨어지는 와. 게 있어요. 이거는 인턴십 할때 다른 네. 여러 브랜드들의 이제 특성을 같은 특성을 두고 표치를 비교할 때 사용했던 수학과인데요. 굉장히 유용한 것 이게 지금 영상으로 만드신 건가요?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상은 아니고 이 오른쪽 마우스를 오른쪽을 클릭하면 아, 네, 네네.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들을 이렇게 X축, Y축으로도 살펴볼 수 있고 네, 뭐 다른 데이터도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리바이스를 위한 분석을 고객 분석을 한다 했을 때
이게 사실 리바이스 케이스였는데, 네. 이 사이트를 복사해서 이제 보여주면은, 화면을 보여주면 이렇게 넘기면서 여러 단계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살펴보자면, 이거는 지도 기반으로 만든 건데, 저의 따릉이 이용 건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아, 이거 그 영상에 있던. 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우스를 놨을 때 이게 뜨도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우스를 안 놓고도 이 숫자들이 뜨도록 이 오른쪽 바에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레이스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경주를 하듯이 데이터들이 막 움직이는 형태예요. 이거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넣은 건데 시계열이라 하면 이제 다양한 때, 다양한 시간. 그러니까 지금 9월뿐만 아니라 뭐 10월, 11월 네. 연속적인 데이터를 넣어서 그거의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뭐 아래쪽이 계속 바뀌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한 다음에 이제 또 해석을 해야 할 텐데 해석을 할 단계에서는 뭐 지금 보면 강서구가 이 3개월 동안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아래 부분 뭐 5위 이상은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다. 식으로 또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분석을 할수 있는 툴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은우님이랑 시연님 팀은 어떤 주제를 앞으로 만드실지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네. 그래서 지금 리스트가 이렇게 9가지 세트가 있는데, 이제 한 세트에 이제 바차트랑 파이차트 이렇게 묶어져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 두 개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제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나요? 아, 그 영상 길이 같은 게요? 아니요, 영상을 만들 때 네네. 어떤 주제를 두고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주제를 먼저 정해야 되지 않나요? 아, 어떤 데이터를 분석할지요? 네네네.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느 주제를 하든 사실 상관이 없고 네. 열려 있어서. 그리고 아까 예시에서도 봤듯이 네. 일단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 파이차트를 이번에 본다. 이미 예시 데이터가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시 데이터를 활용해도 될것 같아요. 예시 데이터에다가 좀더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이 내용을 좀 바꿔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서, 이제 주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뭐 예를 들어, 뭐 나의 MBTI,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 뭐 이런 식으로, 꼭 실제 같지 않더라도 혹은 재밌는 주제로도 할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저 혼자 정해도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시아님이랑 한번 정해 보시겠어요? 그 다른 날에? 다른 날. 뭐 카톡으로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네. 뭐. 아니면은 네. 은우님이 원하는 거 하나 고르고 제 시연님이 네. 원하는 거 하나 고르는 식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그럼 2번이 보기 편해서 좋을 것 네, 좋습니다. 같아요. 네. 이번
그리고 구글 시트 주제도 두개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 정해주세요. 지금 이열 가지 리스트가 있어요.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첫 번째 거는 이제 어떻게 로그인, 구글 로그인을 하고 시트에 들어가는지, 기본적인 이제 아까 엑셀 본 것처럼 행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런 걸 설명하는 파트고, 그 다음은 뭐 기본 함수, sum, average 이런 거 사용하는 법을 설명하는 것 부분이. 아, 이것들을 저희가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혹시 제가 잘 모르는데 이거를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툴을 다루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하나 만드는 주기가 2주인데, 네. 첫 주에는 영상 기획하면서 이제 이 툴도 다뤄보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영상을 편집하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이 학습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저는 기본적인 시트 소개가 좋은데, 시연님이 괜찮으시지 모르겠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한 팀당 두 개씩 하는 거니까 이 구글 시트에서도 네. 누님 원하시는 거 1번 하고, 그다음에 시연님 네. 원하시는 거또 하나 고르면 될것 네,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나머지는 시연님께 전해달라고 요청됐고, 그럼 이제 이번 주에는 영상 기획을 하고, 다음 네. 주는 그 영상을 편집해서 매주 목요일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네. 제출하는, 일단 영상을 기획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플로리시를 먼저 한다고 쳤을 때, 네. 심플이랑 바차트 레이스를 다뤄야 되잖아요? 네. 네. 그 툴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심플. 모를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됩니다. 네, 여기 있네요. 아, 이 심플이 라인 차트 레이스. 이런 식으로 시각화되는 거고, 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데이터 흐름을 보여준 것 같아요. 데이터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랑 인연, 그리고 그 값들. 중간에 없는 값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일단 탐색을 할수 있고, 이 오른쪽도 이제 좀 변화를 줘보면서 볼수 있어요. 아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렇게 바꾸면 색깔이 바뀌었죠? 아, 되네요. 네, 맞아요. 아까는 이 아래 값들이 다안 적혀 있어서, 네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범위도 설정할 수 있고, 지금 이 오른쪽 아래에 바뀐 거에 따라 미리 보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컬러는 이제 뭐에 따라 컬러를 다르게 할 거냐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넣어서 기본으로 자동으로 한것 같아요. 지금은 뭐 당연히 A열에 따라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뭐 A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식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는 워낙 데이터가 많아서 이미지를 어떻게 돌려야 될지 좀 애매하긴 한데, 아까 제 예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전에 했던 거에서는 이미지도 이렇게 노원구, 중랑구. 네. 네. 아, 네. 이 엑셀 부분에다가 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미지 링크를 넣으면 돼요. 예를 링크를 들어, 넣으면 저렇게 이미지가 뜨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노원구 이미지를 원한다 했을 때 네. 구글에 쳐가지고, 이제 뭐 이런 거가 있겠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링크 주소 복사. 아, 아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런 거에다가 넣는 식으로. 이렇게 넣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노원구 사진이 바뀌었어요. 대박. 할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라인 차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만약에 이 CDU 이름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린의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면은 오른쪽에 열을 하나 더 만들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열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미지 하고 이번 이렇게 스카이. 그러면 이미지는 V열 하고 설정을 할수 있어요. 지금 이 값들이 너무 많아서 4개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아, 네, 지금 그린 떴네요. 식으로. 아마 이 동그라미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서클 타입. 그래서 이 반지름 크기를 더 키우고 싶다 하면은, 와. 너무 커졌는데, 다시 리플레이. 신기하네. 아, 이 오. 서클은 첫 번째 서클을 말한 거였나 봐요. 그러네요. 0.3으로 바꾸고, 아, 엔드 레디우스를 바꿔볼게요. 이제 끝점에 반지름. 하면 더 커졌죠. 와. 너무 오. 커졌다. 이런 식으로. 어어. 네. 너무 큰데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흥미로운 시각화인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서 또 이것저것 바꿀 수 있고, 네. 또 여기 이름도 좀 설정해주면 좋겠죠? 네. 이 레이블들의 종류가 뭔지도 좀 모르겠는데, 그냥 과자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뭐 영어로 적는 게 아무래도 그 위점프랑 소통하기 편할 테니까 영어로 네. 하면 스낵 뭐 프라이스 이렇게 제목을 적고 스토리를 만들던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툴을 다루는지 살펴봤잖아요. 네. 이 방법은 이제 스스로 살펴본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플로리시 스튜디오, 라인 차트, 레이스. 영어로 쳐야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면, 얘는 이제 결과만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라인 차트 레이스를 설명하고 있는 게 있으면, 얘를 좀 참고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스크립트를 좀 참고할 수 있겠죠? 네.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설명하는지,
식으로 이제 참고를 할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영상을 기획할 때는 일단 탐색을 하고 작업을 좀 잡자면 이제 뭐 스스로 탐색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로 강의 영상을 탐색하거나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이걸 설명할지 대략적인 방법을 생각했다면, 그다음에 이제 화면 녹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다루는 화면 녹화 기능이 있으면 사용하시고, 아니면 뭐그 소프트웨어, 그 컴퓨터 상에서도 화면 녹화하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막 녹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영상 소스를 만들면은 이제 영어 자막 스크립트를 좀 써봐야겠죠? 저희가 그 영상에서 그 뭐야 지난 OT 영상을 보셨겠지만 직접 네. 말로 자막을 하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Hello, 뭐, I'm 은우.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아, 네. Today I'm going to introduce about blah blah.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썼을 때, 그걸 AI가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상에 따라서 이제 스크립트를 다 완성하면, 이제 그때 클립챔프라는 사이트에 가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영상은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라갈 건데 네. 일단은 가로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 템플릿도 클립챔프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좀 귀여운 아이들을 위한 오. 영상이니까 귀여운 걸 사용해. 이 클립 챔프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클립 챔프에 들어왔으면 이 미디어 가져오기로 영상을 가져올 수 있고, 이 스티커들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스티커가 있네요. 저도 자막을 안 넣어봐가지고. 네. 텍스트 음성 변환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 원하는 텍스트를 넣으면 이제 AI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제 언어는 영어로. 일단 미국 영어로 할게요. 네. 오, 뭐야? 에이바? 네, 미리 Hello, I'm Unwoo. Today I'm going to introduce about Flourish.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고, 또 목소리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군요. 블루?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저 블루? 블루 궁금해요. Hello. I'm Unwoo. Today I'm going to introduce about Flourish. 얘는 이름에 맞게 좀 우울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리아. Choose from a variety of voices to help you create a story worth sharing. 뭔가 익숙한 그런 목소리인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목소리를 입혀서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만들 때 제가 기본적인 그 부분은 좀 세팅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뭐맨 처음에는 어떤 로고를 어떻게 배치하고, 타이틀의 크기는 어떤 식으로 하고, 폰트 어떤 거 쓰고, 그런 식으로. 그거는 제가 아직 다 결정을 못해서, 결정이 끝나면 이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또 영상을 기획할 때 어떤 식으로 시간을 배분할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총 길이는 10분에서 15분 정도이고, 이제 초반에는 그 유튜브 브이로그들처럼 인트로가 좀 있어야겠죠? 처음에 이제 교수님은 좀 펑키한, 귀여운 그런 인트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트로가 여기 샘플로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게요. 시청으로 돌아가서. 네, 여기 인트로. 내가 아까 선택한 게 있어서 얘를 일단 사용하는 걸로. 은우님은 학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 경제학과입니다. 아, 지금 24학번이시죠? 저 23학번이에요. 아. 지금 이 샘플은 한 6초 정도 되는 짧은 인트로이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한번 저렇게 보이는 인트로예요. 뭐 예를 들어, 얘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초반에 이 텍스트 이미지를 좀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음악도 넣을 수 있고. 펑키한 거를 좀, 몇초 만들고, 이거는 예시여가지고, 뭐 자유롭게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6초를 만든다 하면 6초를 이제 펑키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제 소개. 오늘 주제는, 뭐, 바차트 레이스하고, 그거 됐죠? 네. 바차트 레이스하고, 이렇게 된, 라인 차트 레이스하고, 바차트 레이스를 다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고, 네, 주제를 소개했으면은, 또이 관련된 개념들이 있잖아요. 바차트 레이스가 어디에 유용하고, 어떤 데이터를 취각할 때 특히 좋은지.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 구글에도 찾아볼 수 있겠죠? 하여튼. 이런 데서 개념을 찾아볼 때, 이제, 바차트의 개념, 뭐, 통계를 낼때 사물의 양을 막대 모양 크기, 막대 모양 길이로 나타낸 그래프다. 네. 뭐, 이런 거할때 편리하다. 하지만 이런 거할 때는 좀 불편해서 이런 거, 다른 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화면 녹화했던 것처럼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다음에, 그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인 팁이 있다면은 그것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배웠고,
너가 다른 데이터셋으로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제안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죠. 끝낼 때도 아우트로 그 샘플 좀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네. 각자 만든 영상들을 저 클립 챔프인가? 저기서 합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하나 만들고 내보낸 다음에 다른 영상을 만들 때 그것도 미디어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고 또 활용하는 식으로 하면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영상을 저장했으면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기본이 이제 목요일에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목요일 밤까지, 11시 23, 25일 때까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링크를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보일 건데, 지금 두 가지 폴더가 있죠. 플러리시 스튜디오 영상은 여기다 넣고, 구글 시트 영상은 이제 다른 거에다 넣고. 그리고 파일명을 좀 통일하려고 해요. 이제 영어 대소문자를 좀 같이 활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은우님이 선택하신 거는 2번, 라인차트였으니까, 네, 2번, 번호들이 다 있죠. 지금 구글 시트도 이렇게 번호들이 다 있고, 그거를, 앞에 적고, 그 다음에는 주제를 정하는 식으로. 처음 단어는, 처음 글자는 대문자, 뭐 다른 건 소문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주 월요일 8시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같이 좀 많이 했고, 다른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두 분께서 같이 뭐이 줌을 활용, 줌 안에서 같이 뭐 의논을 한다던가 역할 분배를 해서 그 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혹시 이 회의록도 보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이거는 제가 단톡방에 공유를 했었는데, 네. 그 구글 독스 맨 아래 가면 있어요. 공지에 들어가시면 이 활동 소개도 여기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영상 기획을 이번 주에 이제 좀 자유롭게, 은우님하고 시연님이 의논하시면서 진행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도 2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편집을 하는 식으로, 활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연님이 그 네. 주제 나머지 두개 정하셔야 되는데 또 저요? 맞아요. 오셨나요? 네, 아,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두 분께서 한 팀으로 총 4개의 영상을 보실 거예요. 플로리시 툴에서 두 개를 만들고 구글 시트에서 두 개를 만드는 식인데, 플로리시에서 지금 두 개를 선정할 때 시연님께서 이제 하나를 정해주셔야 돼요. 은우님께서 이제 2번을 선택하셨고, 시연님도 하나를 혹시 지금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그럼 저
8번 네. 앱. 오늘 활동했던 내용은 제가 화면 녹화를 해서 제가 공유 드릴게요. 한번 보시면은 이 활동할 때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글 시트에서도 하나 정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가 좋을까요? 지금 은우님은 1번을 고르셨고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주제로 네네. 어떤 걸 만들어요? 이 주제 하나가, 영상 하나가 되는 거고, 들어, 구글 시트 소개의 주제다 하면, 그 10분에서 15분이 되는 영상에서 구글에 어떻게 로그인하고, 시트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 엑셀의 기본 행렬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영상을 만드는 거라 보면 돼요. 그럼 9번. 네, 알겠습니다. 8번이랑 이 독스는 제가 그 단톡방 공지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이랑 9번을 선택하셨고. 이제 이 영상들을 제작하는 방식은 두 분께서 자유롭게 역할 분담을 할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플로리시에서 하나씩 맡아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한 주제를, 두 분이서 같이 협업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제작하는 건 네네. 다음 주이 시간에 만났을 때 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제작을 하고 다음 주이 시간에 그거를 설명하는 건가요? 다음 주이 시간에 만드는 거예요. 설명하는 시간. 네네. 알겠습니다. 일정을 다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날짜는 목요일 기준으로 돼 있어서 월요일과는 조금 다른데, 일단 이번 주는 5주차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주차, 잠시만요. 일정 소개는 나중에 드리고, 하여튼, 이, 총 15주차까지 진행되는 방식이고, 이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주에서 이제 두 분께서 월요일에 활동한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주차에는 다 같이 모여서 줌에서 이제 영상을 리뷰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하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냥 간단히 공유하는 줌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이 시간에 8시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나중에라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주세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